1억 원으로 156억 원을 번 감방천 회장. 오늘은 그가 이야기하는 관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강만천 씨는 주식 투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주식 투자의 비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다. 주식 투자는 정답을 맞히는 자연과학이 아니다. 좀 더 멋진 답을 찾아가는 사회과학이다. 그것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미래에 가까운지가 중요할 뿐이다. 그 답을 찾는 도구가 바로 관점이다. 간단하게 말해 우리는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단계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주식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맨 먼저 의심해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 주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상식의 잣대로 저 사람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둘째, 맞는 말을 한다고 생각되는 사람 중에 자신과 가장 잘 맞는 인물을 찾아 열심히 들으며 공부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비슷한 인물을 찾아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공부해 나가는 것입니다. 셋째, 무조건 듣기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해석하고 의심하면서 상식의 필터링으로 정보를 골라내야 합니다. 넷째, 그렇게 얻어진 결과를 머릿속에서 또다시 충돌시켜야 합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다른 이야기와 비교 대조해 보는 것이지요. 이 4단계를 반복하면 나만의 관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맞는다고 생각하여 그 말만 받아들이다 보면 영원히 그 사람보다 아래에 머물게 됩니다. 그 사람을 넘어서려면 상식의 잣대로 의심하고 해석하면서 정보를 여과시켜 올바른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저 말, 저 사실, 저 정보가 맞을까? 틀릴까? 진짜일까? 가짜일까? 옳을까? 그럴까? 끊임없이 생각하여 나만의 관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관점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피카소의 그림을 보는 것은 피카소의 관점을 높이 사기 때문입니다. 모차르트 음악을 듣는 것은 곧 모차르트의 관점을 듣는 것입니다. 나만의 관점, 자신만의 색깔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투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의 관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관점이 여러분의 주식 투자 성공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어떻게 기업 분석을 할까 늘 고민을 했고 주식 투자자로서 호기심이 발동해 생각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나만의 관점을 정립하는 생각의 관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이 산업이 계속 존재할까? 효용이 있을까? 이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이 서비스를 원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동전화를 차 안에서만 쓰지만 앞으로는 걸어 다니면서도 통화를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자 이 산업이 앞으로도 존재하고 효용이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둘째, 너무 비싼 것이 아닌가? 아무리 효용이 좋아도 가격이 높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시 카폰 한 대 가격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이었습니다. 현 시대로 환산하면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당장은 비싸서 구입하기 힘들지만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생길 것이다. 기술이 발달하면 가격은 떨어진다. 나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동전화의 지금 가격이 아닌 미래의 가격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 가격도 생각했습니다. 설령 가격이 덜 떨어지더라도 사람들의 소득이 늘면 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생길 것입니다. 결국 가격이 떨어지고 소득이 높아지면 사람들은 분명 이동전화를 살 것이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셋째, 인프라스트럭처가 구축되어 있는가? 경쟁구도는 어떤가? 이 질문을 한번 살펴봤을 때 이 산업은 의심할 여지 없이 발전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당시 한국이동통신이 주파수를 독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효용이 있고 점차 가격도 낮아질 제품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생각에 나는 한국이동통신 주식을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이동통신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니 매출액이 적은 데다 가입자가 몇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정태적 시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동태적 시각으로 봤을 때 유망한 사업임에 틀림없었습니다. 나는 미래를 보고 한국이동통신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동료들에게 한국이동통신 주식을 사라고 권하자 PER이 높다며 모두들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당시 한국이동통신 PER은 80에서 90에 이르렀습니다.
모두들 인기 있는 트로이카 주식을 매입할 때 매일 주가가 떨어진 상황에서 나 혼자 한국이동통신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이후 트로이카 주가는 계속 떨어지는데 오히려 한국이동통신 주가만 계속 올랐습니다. 강방천 회장이 이야기하는 6가지 투자 비법. 쌍용 투자 증권 지점에서 근무한 2년 4개월 동안 신규 상장 종목 중심으로 300여 개의 기업을 분석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루 평균 3개 이상의 종목을 분석할 만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은 장이 떨어지면 다른 종목보다 더 떨어지는 위험 부담이 있는 반면 제대로만 하면 엄청난 이익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시 나는 6가지 원칙을 세워 기업을 분석했습니다. 첫째, 기존 회사에서 제공하는 재무제표를 샅샅이 보고 해석했습니다. 재무제표는 주식투자의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재무제표부터 살펴보고 해석해야 합니다. 둘째, 재무제표는 불투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익을 조작하는 분식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재무제표를 수정해서 보며 재해석한 것입니다. 셋째, 기존 재무제표가 제공하지 못하는 경영자의 자질, 조직의 인재구성, 브랜드 이미지, 기술력 등을 따졌습니다. 이러한 분석 능력은 철저히 본인의 능력에 달려있는데 조금만 부지런하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매장을 찾아가보고 납품업자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그 회사가 얼마나 좋은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진입장벽이 있는지도 살폈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지만 한국이동통신의 경우 독점 사업이었습니다. 코카콜라 같은 회사는 독특한 음료 맛을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다른 회사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진입하는 데 장벽이 있으므로 이런 회사는 당연히 가치가 높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계량화할 수 없는 기업 가치입니다. 다섯째,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했습니다. 거시적으로 그리고 미시적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따졌는데 거시적인 요인으로는 환율, 금리, 인건비가 있고 미시적인 요인으로는 제품 가격, 원재료 가격 등이 있습니다. 여섯째, 현재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했습니다. 주식회사는 미래의 생명체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미래 예측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주식은 인간의 삶에서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을 예측하면 주식 투자의 해답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재무제표는 원더 리조트가 좋은데 손실을 보는 SF플러스에 왜 더 희망을 걸게 될까? 나 스스로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원더 리조트와 SF플러스의 재무제표는 나에게 개운치 않은 의문을 계속 남겨주었습니다. 나는 수많은 질문을 던지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네 가지 이익의 질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지속성. 둘째, 변동성. 셋째, 확장 가능성. 넷째, 예측 가능성. 나는 리조트 사업을 하면서 항상 불안했습니다. 원더 리조트의 이익이 앞으로도 지속될까? 중국인들 때문에 리조트 사업이 잘 된다 하니 눈만 뜨면 새로운 리조트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는 데다 불규칙한 날씨 때문에 예약 취소가 잦은 등 곤혹스러운 날도 많았습니다. 태풍이 불면 비행기가 못 뜨니 그날은 공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원더 리조트는 방이 140개인데 객실의 객단가를 곱하면 최대 매출이 나옵니다. 140개의 객실이 가득 차면 더 이상 매출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확장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익이 날지도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변동성이 많았습니다. 여행사들이 발을 빼면 수익을 낼 수가 없는데 언제 여행사들이 방향을 바꿀지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변동 속에 한몫을 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여행객은 정치적인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반면 자산운용사는 리조트와 달랐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공모 수탁고가 쌓이면 이익은 지속 가능하고 변동성도 낮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동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리치투게더 펀드가 지금은 작지만 한국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액티브 펀드로 성장하지 않을까 라는 멋진 상상이 의지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나는 두 개 회사를 동시에 경영하면서 중요한 몇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이익보다는 그 이면에 내포된 이익의 질을 봐야 한다. 둘째,
그 이익의 질은 지속성, 변동성, 확장 가능성, 예측 가능성인데 그 중에서 확장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 셋째, 이익의 질은 비즈니스 모델에 의해 결정된다. 넷째, 리더가 갖고 있는 통찰력과 추진력, 그리고 성취욕이 제대로 된 사업 성과를 내게 한다. 나는 리조트와 자산운용사를 동시에 경영하면서 진짜 견고한 사업은 적자가 나도 편안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무제표가 만들어내는 불안한 이익보다 비즈니스 모델이 주는 편안한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내가 주식 투자를 왜 할까? 당연히 부자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카지노에서 했던 것처럼 돈 잘 버는 사람을 따라하면 됩니다. 부자 될 국가, 부자 될 산업, 부자 될 기업과 함께 부자가 됩니다. 망할 국가와 없어진 산업, 쇠퇴할 기업과 함께하면 가난해집니다. 그럼 부자가 될 기업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그 회사의 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구글, 아마존 같은 회사의 직원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희망대로 된다면 좋겠지만 어지간해선 쉽지 않습니다. 둘째, 채권자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자도 따박따박 받고 원금도 제때 회수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부자 기업들은 워낙 우량해서 돈 빌릴 필요도 없고 이자도 얼마 안 될 것입니다. 셋째, 그 기업의 거래처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 기업과 거래한다면 같이 잘 나갈 것이고 돈 떼일까 걱정도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업과 사업할 기회를 잡기도 어렵고 사업을 직접 해야 하니 만만치 않습니다. 넷째, 그 기업의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주식을 사면 그 기업의 주인이 됩니다.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은 당연히 부자들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내 꿈을 대신 실현해줄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에 투자하면 됩니다. 큰 돈이 없어도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게다가 고맙게도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해줍니다. 온라인 유통을 하고 싶어 아마존 주식을 사면 세계적인 경영자 제프 베이조스 회장이 나 대신 자면서도 사업 고민을 해줍니다. 나의 꿈을 이뤄주고 내 재산을 키워주니 주식은 참으로 지혜로운 투자 수단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돈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악할 정도로 돈 버는 방법을 잘 압니다. 그들이 원하는 돈 버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수후수입. 자면서도 돈을 버는 것입니다. 둘째, 피동수입. 남들이 대신 벌어주는 것입니다. 셋째, 개통수입. 시스템이 돈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매일같이 업고 다닐 것 같습니다. 그 업고 다닐 이가 바로 주식입니다. 내가 잘 때도, 놀고 있어도, 신경 안 써도 편안하게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주식 투자를 할 때 1등 기업에 투자하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1등은 없습니다. 1등 기업이 2등이 되기도 하고 2등 기업이 1등으로 올라오기도 합니다. 1등이 될 만한 2등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좋은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고 1등에서 내려올 기업은 주식을 팔아 위험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네 가지 정도의 요인으로 1등 기업이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새로운 기술의 탄생입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시장에서 밀려난 노키아나 디지털 카메라 때문에 사라진 코닥 같은 기업들입니다. 기술의 변화가 더욱 극심할 앞으로는 정말 잘 지켜봐야 합니다. 둘째, 제도의 변화입니다. 제도가 바뀌거나 새로운 제도가 생기면 1등이 바뀔 수 있습니다. 1998년도에 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뮤추얼 펀드 설정이 허용된 적이 있습니다. 미래의 셋이 자산운용사들의 선두에 서는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셋째, 소비자의 기호 및 소비층의 변화입니다. 늘어나는 소비층을 주목해야 합니다. 노인 인구와 모바일 인구, 1인 가구 같은 소비층입니다. 소비자의 태도나 취향 변화도 주목해야 합니다. 넷째, M&A입니다. 신일본제철과 포스코가 철강산업의 선두그룹에 있었을 때
인도의 미탈 스틸이 M&A를 통해 1등에 오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기업은 언제나 존재하지만 늘 바뀐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에 영원 불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늘 언제나 투자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MDN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MDN이라는 말은 감방천 회장이 만들어낸 말로 이 MDN을 이해하시면 감방천 회장이 삼성전자를 팔고 카카오를 산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월마트나 힐튼이 어떤 기업인가요? 100년 가까이 미국과 전 세계를 주름잡던 기업입니다. 이들을 위협하고 능가하는 혁신 기업들을 나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가치는 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가치 투자로 단련한 노련한 투자자인 나로서도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들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추천 지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나는 그 해답을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생산 요소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MDN을 전통적인 토지, 노동, 자본에 이은 제4의 생산 요소로 명명했습니다. MDN은 기존 땅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땅이었습니다. 과거의 투자 세계는 토지, 노동, 자본 이 세 가지 생산 요소를 근간으로 했지만 MDN이라는 새로운 땅을 활용하는 질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4의 생산 요소인 새로운 땅, 즉 MDN은 기존 생산 요소와 무엇이 다를까요? 나는 질문하고 답을 찾았습니다. 전통적 생산 요소인 토지 등은 반드시 소유해야 하고 한 곳에 고정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이 활용하지 못하게 폐쇄적입니다. 그리고 자본 투자를 해야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업을 확장하며 할수록 생산 요소를 획득하는 비용이 커져서 승자의 저주에 걸립니다. 그러나 네 번째 생산 요소를 활용하는 기업은 이동성과 개방성, 특히 소유가 아닌 활용의 방식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기에 소유를 위한 획득 경쟁으로부터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한계 생산성 체감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 고객이 늘수록 고객의 가치가 커져 고객 집중화가 가능하고 반면에 한계 비용은 체감하면서 승자 독식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삼성전자를 팔고 카카오에 투자한 이유입니다. 경쟁자가 많아지는 것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쟁을 즐기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첫째, 최고의 브랜드 파워를 가진 소비의 끝단이 있는 기업입니다. 즉 샤넬, 루이비통, 벤츠 등과 같이 최정상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2000년 초로 기억됩니다. 렉서스 자동차가 한창 잘 팔릴 때 우연히 벤츠 매장에 들렸습니다. 요즘 렉서스 자동차가 한창 잘 팔린다는데 벤츠는 문제 없겠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벤츠 직원은 오히려 좋아요. 렉서스 타다가 결국 벤츠를 살 테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소비의 끝단에 있는 회사는 경쟁을 즐길 수 있습니다. 둘째, 공급망 전후방에 연결된 기업들의 경쟁에서 수혜를 보는 기업입니다. 택배를 이용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소비자를 붙잡기 위해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새벽 배송, 총알 배송 등 빠른 배송을 내세우며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이처럼 전자상거래 업체가 경쟁이 치열해지면 좋아질 회사들은 어디일까요? 아마도 전자상거래 회사의 공급망과 연결된 택배 회사, 골판지 상자를 만드는 회사, 그 골판지 원지를 만드는 회사들이 콧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피 흘리며 싸우는 전쟁터 한구석에서 대장장이는 미소를 띠는 것입니다. 셋째,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입니다. 애플의 앱스토어 생태계에 등록된 앱은 2020년 3분기 말 기준 약 196만 개에 달합니다. 매주 180여 개국에서 5억 명 이상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다운로드 건수도 수억 건에 이릅니다. 앱스토어에 등록된 개발자는 2,3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아이폰 출시 당시에는 고작 500여 개 앱이 약 200만 개로 늘었고 이런 앱스토어의 생태계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입니다.
다행히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의 땅은 무한대입니다. 지금은 200만 개이지만 어디까지 확산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서로 치열하게 물고 뜯으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애플은 천문학적인 시가총액으로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기술을 독점해서 전방산업의 경쟁을 즐기는 기업입니다. 네덜란드 펠트호벤의 본사를 두고 있는 ASML은 반도체 초미세 공정의 핵심 장비 분야 1등 기업입니다. 그것도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독점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회사의 생사를 가르는 것은 나노 축소 게임, 즉 초미세 공정 기술입니다. 얼마나 교차를 벌리고 얼마나 따라잡느냐가 관건입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TSMC 간에 치열한 반도체 파운드리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회사가 ASML의 장비를 공급받기 위해 줄을 서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ASML은 삼성전자와 TSMC 간에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을 즐기는 상황이 됐습니다. 경쟁을 즐기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기분 좋게 치열한 경쟁을 즐기는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 매매 시점과 관련해서 피터 린치의 칵테일 파티 이론만큼 와닿는 얘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칵테일 파티 이론은 주식시장에 진정으로 다가설 때와 떠날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피터 린치의 칵테일 파티 이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극심한 시장 침체 기는 1단계로 칵테일 파티에서 내가 펀드 매니저라고 소개해도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화제를 스포츠, 선거, 날씨 등으로 바꿉니다. 이러한 1단계에서는 주식을 꼭 사야 합니다. 2단계는 주식시장이 좀 올랐을 때로 사람들은 내가 펀드 매니저라는 걸 알고 머뭇거리다가 주식은 위험해요 라면서 치과의사에게로 갑니다. 여전히 주식을 사도 좋을 때입니다. 3단계는 많은 이들이 관심을 둘 만큼 주식시장이 올랐을 때입니다. 이때는 다들 펀드 매니저 주위에 둘러서서 주식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당연히 치과의사도 와서 같이 듣습니다. 이때부터 투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4단계는 시장이 흥분했을 때로 사람들이 펀드 매니저인 나에게 자기 종목을 얘기하면서 사라고 추천까지 합니다. 이렇게 흥분했을 때가 적절한 매도 시점일 것입니다. 그런데 흥분의 국면 말고도 주식을 팔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음에 네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 대체제가 등장할 때입니다. 달리 말하면 새로운 혁신의 등장인데 기존 산업을 송두리째 사라지게 할 만큼 위협적입니다. 과거 이동통신이 출현했을 때 투자자는 이를 목격하자마자 유선통신회사를 팔았어야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비디오방을 없앴고 이제 극장의 존재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체제의 등장은 기존 산업의 주주들을 벌벌 떨게 할 것입니다. 그 산업을 송두리째 없앨 혁신의 싹이 도달할 때 과감히 팔아야 합니다. 둘째, 경쟁자가 등장할 때입니다. 수요가 는다 해도 경쟁자가 더 많아진다면 팔아야 합니다. 조선업이 호황이던 2007년에서 2008년에는 눈만 뜨면 서남해안에 조선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준공된 지 2년이 채 못 돼 문을 닫는 조선소들도 나왔습니다. 경쟁 구도가 심화된다는 건 그만큼 무서운 일입니다. 과도한 경쟁의 끝은 처참합니다. 셋째, 잠재적 수요의 끝단이 보일 때입니다. 살 만큼 샀으며 더 살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침투력이 고갈된 때가 바로 주식을 팔 시점입니다. 1989년 한국이동통신 주식을 살 때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비싼 휴대전화를 내가 살 수 있다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살 것이다. 그러니 그때를 잠재적 수요의 임계점으로 보겠다. 이 판단으로 나는 1995년에 휴대전화는 사고 한국이동통신 주식은 팔았습니다. 넷째, 투자한 기업의 키값이 변한 때입니다. 투자할 때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요소에 변화가 생기면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을 살 때 지역적 확장 가능성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는데 확장이 불가능해졌다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값이 변했기 때문에 주식을 팔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다른 투자 대안이 생길 때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주식보다 더 좋은 기업을 만나면 팔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 투자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강방천 회장. 그가 찾고 있는 주식은 어떤 주식일까요? 강방천의 관점에 따르면 그는 11가지 기준을 가지고 좋은 기업들을 찾아 투자하고 있습니다.
첫째, 고객이 떠날 수 없는 기업. 고객이 떠날 수 없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기업들은 가격을 올리기가 쉽습니다. 가격을 올려도 고객들이 쉽게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고객이 늘수록 고객이 좋아하는 기업. 고객이 늘면 늘수록 고객이 좋아하는 기업과 싫어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경우 이용자가 많아지면 연결성이 더 강화되지만 헬스클럽의 경우 이용자가 많아지면 기존 고객들이 불편함을 느끼게 되지요. 셋째, 내 삶을 지탱하고 깨우는 기업. 내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기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면 카카오톡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고 함께하는 기업에 투자하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불황을 즐기는 1등 기업. 호황일 때는 모두가 돈을 잘 벌지만 불황일 때는 결국 1등 기업만 살아남습니다. 경쟁자가 죽어나가는 불황을 즐기는 1등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다섯째, 누적적 수요를 쌓아가는 기업. 현대차의 경우 신차를 판매하는 그걸로 끝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을 파는 현대모비스의 경우 차가 팔리면 팔릴수록 자동차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품을 팔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단발성으로 판매가 끝나는 기업보다는 수요가 누적적으로 쌓이는 기업이 더 좋습니다. 여섯째, 소비의 끝단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 부자의 비율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다만 그 구성원이 달라질 뿐입니다. 최상의 브랜드의 경우 불황을 모르고 늘 소비가 됩니다. 특정 사람의 끝단을 장악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시간의 가치를 쌓는 기업.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쌓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역사가 깊은 명품 산업의 경우 그들이 쌓아온 시간의 가치는 그 어떤 걸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여덟째, 소유의 소비에서 경험의 소비로의 이동을 만드는 기업. 돈을 벌기 위한 이유는 건강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초기의 소비는 소유를 위한 경우가 많지만 결국엔 경험을 사는 소비로 변화하게 됩니다. 아홉째, 늘어나는 인구를 고객으로 하는 기업. 절대적 인구가 준다고 해서 모든 인구가 주는 것은 아닙니다. 노령층, 유튜브 사용자층 등 늘어나는 인구에 주목해서 이들을 상대로 비즈니스라는 기업들을 보아야 합니다. 10번째, 멋진 자회사를 보석처럼 품고 있는 기업. 멋진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를 가지고 있지요. 자회사보다 모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다면 모회사에 투자를 할 만합니다. 11번째, 유능한 리더가 있는 기업. 11가지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위대한 기업의 종착역은 결국 사람입니다. 훌륭한 비즈니스를 만드는 것은 결국 리더이기 때문입니다.